국내 주요 조선사 네 곳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의 양, 삼성중공업 등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등급을 A플러스에서 A로, 현대미포조선은 A에서 A-로, 대우조선은 BB플러스에서 BB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신규 수주가 없어 A플러스에서 A-로 2등급이나 떨어졌습니다. 한기평은 영업실적 악화와 사업위험 증가 등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개 조선사의 등급 전망도 모두 부정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조선사들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데다 사업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한기평은 저유가와 해운시황 침체로 국내 조선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